어머니, 식사도 안 하시고 이러시면 어떡해요. 이러다 정말 탈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. 예, 어머니.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들이 날 배신하는 마당에 더 큰 탈이 날 게 뭐가 있어. 어머니,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. 내가 죽고 싶다니까 너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지? 너를 잃는다는데 내 목숨 부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? 어머니, 나 정말 너 없이는 하루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. 제발요, 어머니. 절 잃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왜 너를 안 잃어? 영심이 딸년한테 널 주자는 거잖아, 지금. 어머니. 환자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설명해 주고 있는 젊은 의사의 가슴에 검은색 배지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. 자세히 1분 더 설명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한 이 배지는 최근 그렇게 괴롭니? 너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는 거 알아? 미란아. 어머니가 그래? 날더러 효자 아들 망친 나쁜 여자라고? 미란아. 지금 네 표정이 그렇잖아. 뭐라고? 미란이에요? 예. 징징거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, 이거사. 제아가 어제 나가서 안 들어왔어. 자기 엄마한테 두 번이나 찾아가서 통사정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너무 괴로웠나 봐. 술 먹으러 나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엄마, 어떻게 나? 제아랑 나 어떻게 해? 핸드폰도 안 돼? 계속해봐. 그리고 징징거리지 마. 글쎄 징징거리지 말라고.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잖아. 네 눈에서 눈물 뺄 줄 알고 내가 말렸던 거지. 알았어, 알았다고.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진숙이 제 엄마 찾아가서 단판을 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. 단판이? 그럼 어떻게 해요? 이러다가 그냥 애 작게 생겼는데. 아, 정말 우리 미란이 애 작게 생겼네요. 아니, 우리 미란이가 여태까지 그러고 있었대요? 그래, 미란이 밥을 먹었대요? 아, 아프다면서 어디 가려고 그래? 병원에 휴일 근무 있어. 아니, 아픈 사람이 무슨 휴일 근무야. 아니, 아프다면서 굳이 나가야겠어? 집에 있으려니까 속이 더 터질라 그래서 나간다. 왜? 엄마 어디 가요? 어, 자미애, 너 이현우 선생한테 나 오늘 뮤지컬 못 보러 간다고 좀 전해줘. 어디 가는데? 지금 재아네 집에 재아 엄마 만나러 간댄다. 재아 씨네 집에요? 응, 그래. 재아가
지 엄마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집에 안 들어온 모양이더라. 미란이가 울며 불며 전화 왔더라. 아니 가서 뭐라고 하려고요? 어떡하려고? 나 가요. 엄마! 어서 오십시오. 어머니 어디 계시지? 아, 예, 저쪽으로. 손님 오셨는데요. 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오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왜 왔어? 장차 저한테 사부인 되실 분인데 이렇게 편편치 않아서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? 사부인? 그 몸이 다 부은 거지 살이 아니라 그러시더니. 사부인 말씀이 옳긴 옳나 보네요. 자꾸 쓰러지시는 거 보니까. 저희 병원에 한번 오세요, 사부인. 그렇게 몸이 약하셔서 어떡해요? 요즘 좋은 호르몬 주사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기꺼이 놔드리겠습니다. 별 말씀을요.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저도 오늘은 사사로운 마음 다 버리고 그냥 애들을 위해서 사부인 쾌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누구 아들인데 또 얼마나 귀한 아드님이신데 저도 앞으로는 제 아들 대하는 마음으로 이쁘게 보도록 노력할 겁니다. 제 아들 결혼 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차분히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옳으신 말씀입니다. 저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 나누시죠. 공진수. 허영심. 너 왜 그러세요, 사부인? 누가 누구 사부인이야, 어? 너 나 죽이려고 작정 물어보고 왔지? 오냐, 잘 왔다. 오늘 너 죽고 나 죽자, 어? 그래, 누가 말려? 야! 에이!